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코딩 야학에 참여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 드셨고 또 어떤 연유로 코딩을 시작하셨고 또 코딩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연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강조된 댓글을 한번 읽어주시고요. 여기에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사연을 그냥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나중에 종방 때그 가장 많이 공감을 받으신 분들 순으로 사연을 읽어드릴 생각입니다. 모든 사연은 다 소중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읽어드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물을 보내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분의 몇몇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개인정보를 받는 방법이 또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를 좀 고민하다가 우리는 코딩 야학이니까 기술을 이용하자라는 생각에서 암호화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사연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연은 보내주시지만 선물은 안 받으셔도 되거나 아니면 해외에 있어서 선물을 받기 힘드시거나 아니면 좀 마음이 바쁘셔서 사연만 보내고 싶은 분들은 그냥 사연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암호화라는 것을 좀 한번 깊게 이해해보고 암호화의 사용자가 돼보고 싶은 분들 또 이왕이면 선물도 같이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물을 받으실 주소를 저에게 보내주시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연에 적어주세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요. 한 칸 띄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선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메일도 괜찮습니다. 010-0000-0000. 자, 그 다음에 집 주소를 적어주시는데 이를테면 서울시 서울동 이라고 해주시고 우편번호도 꼭 같이 포함을 시켜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희가 우편번호까지 다 확인해야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이름, 예를 들면 홍길동. 자, 요 정도 정보면 되겠죠? 예, 요렇게 정보를 주시고 저장하시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이 정보를 암호화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만, 이고잉만이 그것을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 여기 우리 여기 보시면은 강조된 댓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공개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저기에서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끝나는 딱이 지점까지 전체를 정확하게, 정교하게 카피해서 복사하고요. 그리고 밑에 암호화라고 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페이지로 가는데요. 거기에다가 일단 공개키를 넣어주세요. 방금 우리가 복사한 이것이 공개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려고 하는 요 주소, 개인정보를 잘라서 자, 여기 암호화할 텍스트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이 공개키라고 하는 어떠한 정보랑 혼합돼서 그 결과가 나옵니다. 봅시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결과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정보를 암호화한 결과가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적혀있는 이 정보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원래 어떤 정보였는지 알 수 있나요? 일단은 봐서 모르고 컴퓨터와 같은 걸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도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의 정보는 저 정도면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암호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저장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장이 되고
정보가 잘린 것 같지만 잘린 게 아니고요.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니까 이거 전체 카피해서 붙여넣기 해보면 똑같습니다. 그쵸? 예. 보이지 않는 것 뿐이니까 안심하고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저 정보를 원래 상태로 돌려서 그 우리 사연에 그 뽑히신 분들에게 선물을 보내드리면 되겠죠.